안녕하세요. 청암만신입니다 오늘은 양띠들, 이제, 운세인데 하반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석을 하여 주시면 좋겠고요. 개미생에 올해 이제 18살이죠. 18살 특히 3월 생일이나 9일생, 끼가 많아요. 공부에도 갖다 열중하는적기도 많지만, 끼가 많고, 그래서 뭐 무대를 갖다 쓴다든지, 말하자면 내뭐 예술계통으로, 취업에 대해서도 그렇고, 그런 예술 교통으로도 갖다 나오죠. 그래서 뭐올 하반기에 그래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노력을 해서 내가 재능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아 갖고 아 그래 내가 예술에 갔다가 이어지 재능이 있는 것 같애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안 되는 공부 머리 싸매고 공부해라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. 그 길로 이렇게 바꿔서 자손들이 좋은 길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셔도.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하반기에서부터는 이 생일이 3월, 9월 생일이 좋습니다. 뭐 연예계나 스포츠 댄스를 하든, 뭐를 하든, 노래를 하든, 춤을 추든, 뭐 랩을 하든, 어, 이런 적이 재능이 많죠. 끼가 많고, 그니까그 끼를 살려서 이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신미생3른 살. 작년에도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. 뭐 아홉 수, 아홉 수 그러는데 특히 이제 12월생들, 십이 생 12월생들이 아홉 수 넘기느라고 막 이렇게 끝까지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올해 이제 서른 살이 돼서 좀 피어날 줄 알았는데 올해 지금 2월달에 좀 주춤했어. 주춤했는데 이제는 하반기가 들어가잖아요. 지금 이제 5월달에 요 음력으로. 그, 이제, 5월달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는데, 하반기 때서부터는, 이제, 7월달서부터 정확하게, 7월달서부터 12월 생일이, 그래도 내 운이 열립니다. 운이 열리고 상사한테 내가 갖다 칭찬을 받고, 생각지도 않는 것도다 뭐, 요 행제도 되는 것이고, 또 누가 요 도와주려고 하고, 또 결혼에 이제, 요또 운이 들어오고, 좋은 또 여친을 만나서 또뭐 일찍 결혼 되면은 내년에 뭐 10월달이나 이제 동짓달에 결혼을 하는 그런 운도 들었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서른 살 되시는 분들 또 어떤 시험을 봐도 이제 노력은 다 누구나 노력 없이는 성공을 못하잖아요. 근데 노력을 해갖고 뭐 공직생활을 하고 싶으면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격들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, 운이 좋습니다. 또 김희생 42살.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동안은 많이 이제 힘들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봐야지 되겠죠. 제자리 걸음을 했고 뭐를 하려고 해도 좀 일이 시키시게 풀리지도 않고 또뭐 결혼하시는 분은 와이프가도 자꾸도 뭐 부딪히고 공방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올해 마흔두 살에 그래도 이 운을 갖다 잘 넘기고 그러면 좀 늦게 이제 여 운이 하반기에 여 핀다고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도 이제 여 10월 달, 10월 달서부터는 괜찮으니까 특히 이제 여 5월생, 5월생 양띠들 어, 먹을록 입을록 많습니다. 그니까 여지껏 이제 여 잠잠해었던 것이 다시 이제 일어나고 싹이 나는 해년이니까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하셔갖고. 각자 이제 맡은 일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. 정리생, 시우는 네 살, 어 무조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자꾸 끌고 나가시지 마시고, 내가 정안 되겠다 하면 얼른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. 이거는 무엇이냐? 안 되는 내가 사업을 붙잡고, 어? 그냥 하겠다고. 너무나 아깝잖아요, 그렇죠? 그런데 이걸 끝까지 갖다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이제 사월생들이 어이 사업의 운이 좀 그렇게 썩 열리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네 영업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해도 사업의 운은 좀 올해가 매킨 수준인데 어잘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믹스를 잘 하셔갖고 다른 거를 뭐이 사업하시던 분뭐이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머리 구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올 8월 달서부터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하반기 운은 좋습니다. 또 이제 예수는 여서 어,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.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남한테 이용을 좀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 성격상 많이 당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악한 것은 있어도 선한 것은 없다고 선한 그만큼 베풀은 만큼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해년이 예순은 여섯입니다. 예순 66, 여섯, 이제, 올해, 특히 생일을 따진다고 보면은, 3월, 5월, 7월, 10월 생일이에요. 예, 이분들, 어, 힘내시고, 여측껏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해년이고, 올해 뭐 그렇게 뭐, 초반서부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뭐, 금전이면 금전. 또 무슨 뭐 연애 운이면 아직 뭐 누구를 갖다 만나서 뭐 재혼을 한대든 새로 인생을 다시 산대든 또요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또 같은 좋은 파티너가 있어갖고 같이 이제 고리 연결이 되시는 분들 있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는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, 셋째도 건강이에요.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양띠들 올해년에 이제 경자년에 뭐 양하고 쥐하고 뭐 원진이 꼈다 하는데 이 살은 다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정, 인제, 여, 이렇게 안 풀리시는 분들은 또뭐 조상에서 뭐 막아놓을 수도 있고 잘 풀어져서 나갈 수가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. 그럴지에는 가까이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시든지 청악만신 저를 찾아오시면 더욱 좋고요. 올해 한해 힘차게 힘차게 전진합시다.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